넉넉하게 뿌려가지고요. 열무처럼 솎아먹으면 됩니다. 솎아먹고 또 무를 키우면 됩니다. 지금 제가 고추고랑 밑에 요는 그래도 햇빛이 조금 들어오거든요. 그 무씨앗 뿌립니다. 무씨앗이 조금 늦었죠. 보통 남부지방 같으면은 8월 한 20일쯤 뿌리면 되거든요. 저는 뭐 조금 늦게 뿌렸는데 오늘 9월 8일이네요. 지금 뿌려도 무를 먹을 수 있습니다. 제가 태풍이 온다 해가지고 태풍 어떻게 조금 늦게 뿌립니다. 태풍 지나갔죠. 배추 모종은 제가 다 심었어요. 여기도 제가 다 뿌렸거든요. 뿌렸는데 살살살 덮어주면 되는데 손으로 깊이 넣지 마시고요. 손으로 살살살 덮어주면 돼요. 보이는 거 좀 지금 비가 와 땅이 꼬꼬배가지고 발화가 잘 됩니다. 너무 칠 때 뿌리면 또 발화가 잘 안 되거든요. 저 태풍 지난 지 한 3일 됐습니다. 제가 이거 어릴 때부터 농사를 지어가지고요. 농사 제가 40년 정도 지었거든요.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 좀 합니다. 이러면은 고추는 제가 무가 어느 정도 자라면요 고추는 뽑을 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렇게 해놓으면은 발화가 더 잘 됩니다. 원래 고추 빨간 고추 이제 김장하는 고추죠. 48포기 심었네. 8포기 심어가지고 지금 7권 정도 말랐어요. 한 8권은 딸 것 같아요. 원래가 제일 적겠다는 작년에는 한 20권 가까이 땄거든요. 원래 제가 6월달에 고추 관리를 좀 못하는 바람에 좀 적겠다네요. 15병 텃밭만 해도 실컷 먹어요. 우리 집에 먹을 거는 웬간하면 다 됩니다. 우리 저희 텃밭은 사람 많이 보셨으니까 배추는 제가 한 30포기 정도 심었습니다. 여기 배추 있죠. 고춧가루랑 앞쪽에는 배추 한 포기씩 다 심었어요. 오이 밑에는 제가 이제 오이는 좀 있으면 자를 거거든요. 오이도 이제 먹을 만큼 많이 먹었어요. 이쪽 제가 배추 다 심었습니다. 한 고랑이 두 포기씩 마주보고 두 포기 심었죠. 오늘 가지도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. 이렇게 줄을 쳐가지고 하면은 가지 수확을 많이 합니다. 묶어주면 오이도 오늘도 한번 따 따볼까요? 어제도 오이 좀 애법 땄거든요. 오늘이 9월 8일이죠. 9월 8일인데도 저 이렇게 이쁜 오이를 하나 땄습니다. 또 혹시 배추 모종 안 심으신 분들 있죠? 지금 심으셔도 됩니다. 좀 늦은 감이 있어도 충분히 뭐 알은 찰지 안 찰지는 모르겠어요. 그런데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.
오늘도 제 텃밭을 보여드렸습니다. 유튜브 찍고 나서 가지 이런 거 따야 될것 같아요. 이쪽에도 제가 제일 앞쪽에 햇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일 앞쪽에 한 포기 심었어요. 배추 한 서른 포기 정도 심었습니다. 요거 제 텃밭입니다.